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도 남자 여자의 그 수명 차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7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수의학자 박상철의 그 노화혁명에서 따오겠습니다. 인류 문명 발전의 지향점은 만인 평등 사회의 구축이다. 그 귀족 혁명이나 시민 혁명,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투쟁은 사회 계급에 대한 평등을 추구하는 도전이었다. 이어서 인간적 측면에서도 인종 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평등의 제기가 되었다. 요즘은 연령 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장수의학 관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수명 차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우리나라 100세인 조사 과정에서 120여 명의 100세인 첫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수 지역의 100세인 남녀 비율이 1대 20이라는 그 수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100세인 남녀 성비가 1대 12 정도로 여성 우세 현상이 유난했다. 다행히 20년이 지난 지금은 남녀 차이가 1대 5 정도로 또 줄었다. 평균 수명의 남녀 차이도 아주 흥미롭다.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남녀 간에는 한 7살 정도의 수명 차이가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20년 전이나 현재까지 남녀 간 평균 수명 차이가 7년이라는 그 마법의 숫자에 갇혀 있다. 그것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애국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이나 10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남녀 간 수명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인구 고령화와 여성 수명 그 증가는 장수 사회를 여성 이주 또는 여성 독점 사회로 변모시키고 또 있다. 남녀 간 수명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장수 성차별이 초래하는 문제는 또 무엇인가? 남녀가 오순도순 함께 장수하는 세상은 꿈인가? 등 되새겨 볼 점이 많다. 인류 사회가 인종차별 또 성차별을 극복해 왔듯이 남녀 수명 차별은 다가올 초고령 장수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이웃나라 뭐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뭐 유럽 뭐 미국 예,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00세 시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얼마 이제 또안 있어 120세 세대라고 그것도 얘기를 할 때가 멀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그렇게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페니실린 그런 그 약의 효과가 또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칫솔의 발명. 예, 그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 의학계 얘기도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